공부를 좀 많이 했나 봐요.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디스크를 터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.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퇴행적으로 어떤 뭐 통증이 더 심해진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많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60대 이상 분들이 좀더뭐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많나요? 퇴행이라는 게 이제 물건 오래 쓰면 닳는 거잖아요. 그쵸. 그 닳는 거. 모든 전자제품도 그렇지만 우리 신경이 우리 몸의 전기선인데 전기선도 노화돼서 합선되고 치직거리고 네, 많이 그렇잖아요. 쓰면 좀 이게 예, 좀 이렇게 그렇게 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자 신경통이란 건 결국 전기에 문제가 생겨서 치직거리는 거예요. 치직 TV가 와이를 안 나오나 두드리고 뭐 이런 것처럼. 아, 그럼 가끔 좀잘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두드리면 또 빨리 고쳐야 되는데. 나오고 그런 개념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은 자율신경통이 생길 확률이 더 높죠. 그런데 젊은 분들에서도 생깁니다. 아, 그래요? 예, 10대부터 20대까지. 최근에는 10대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되거든요. 10대 하면 뭐 13살,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요즘 보면은 성장 속도가 좀 빨라요, 보면. 우리 한 이제 어린이들도 보면 거의 서양식으로 이제 보면 체구가 바뀌거든요. 그때부터 이제 디스크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빨리 디스크가 생기면서 이제 자율신경통이 생기기도 하죠. 그 말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본 환자 중에는 20대 이제 여자 대학생인데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했나 봐요.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이 디스크를 터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. 그래서 디스크가 터졌어요.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디스크가 땅 터지면서 이제 신경을 자골신경을 이루는 그 척추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골신경통이 생겨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공부도 안 되고 그 이런 와중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까 뭐 내시경 치료 보여드렸는데 그분은 이제 한 방향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. 이게 좀 앉는 자세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, 그러면? 앉는 자세도 문제지만 너무 오래 앉아서 이렇게 뭔가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, 보니까. 저도 예전에 그한번 찌릿한 경험이 있거든요. 그게 보니까 그 테이블이랑 의자 높이가 안 맞는데 제가 계속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갑자기 일어나는데 허리 쪽에 통증이 한번 팍 오더라고요. 그러고 이제 말하는데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났습니다.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이게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것 같아요. 밸런스 잘 맞춰야죠. 자골신경통이라는 게 증상이다 보니까 이 증상의 원인이 되는 뭐 여러 질환들이 있잖아요. 그 질환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예방을 하면 좋은지 평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나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? 늘 이거는 제가 어디 방송에 가서도 얘기하는 거고 어렵게 뭐늘 바른 자세 뭐 그런 거 하잖아요. 뭐 그건 당연한 거고요. 뭔가 오버하는 행동 있죠. 오버스러운 거. 뭐 너무 오래 앉아 있다든지. 뭐 너무 무거운 물건 너무 오래 든다든지. 뭐안 좋은 자세로 뭘 오래 한다든지. 뭐 게임 같은 것도 뭐 한다면은 뭐 앉아 있는 자세로 그렇게 빼딱하게 해가지고 한다든지. 그렇죠. 가끔 이렇게 있을 때 테이블에 다리를 올려놓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럼 뭐 집에 있을 때도 TV를 보는데 뭐좀저 이게 뭐안 좋은 자세, 삐딱하게 뒤로 제껴서 뭐 이런 식으로 오래 TV를 보고 하루 종일 있는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업무상 문제도 그렇고 자기가 이렇게 뭐 지내다 보면 아 뭔가 무리가 간다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피해 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